이게 기름 필터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 아니야. 시동이 꺼질 수도 있거든. 필터가 지금 4개 왔잖아. 네. 우리가 엔진이 카타마란이다 보니까 한쪽 한쪽을 갈아야 되는데, 하나는 오일 필터, 하나는 기름 필터를 갈아야 돼. 그럼 오일 필터에 가보면 오일 필터라는 게 적혀 있고, 하나는 필터 중에 퓨얼 필터라고 적혀 있잖아. 네네. 퓨얼은 기름이잖아. 기름 필터, 이건 오일 필터. 구조는 똑같지만 안에 거름망에 그 입자 점도에 따라서 네. 필터의 안에 성분이 좀 틀리게 돼 있어. 지금 이 라인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이 부분 보이지? 네. 이 부분에 이거를 뭐라고 했지? 저번에 우리가 말하면 그냥 기름 펌프야. 펌프. 네. 이게 지금 기름이 관련되는 쪽이야. 경유지. 네. 그럼 경유 쪽에 관련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게 보면 이게 기름 필터야. 퓨얼 필터라는 거지 이게. 네. 아, 이걸로 이제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엔진 위에는 헤드, 중간 뭐 위에 실린더, 그 다음에 밑에는 크랭크 실린더. 네. 오일 필터는 무조건 크랭크 쪽이 관련돼 있어. 크랭크라는 말이 뭐냐면 엔진의 축, 엔진의 네. 샤프트 축, 메인 축에. 네네. 저거는 오일 필터야. 우리 뭐 자동차도 똑같이 갈 때마다 뭐 에어클리너 갈고 필터 갈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타코메타가 있잖아. 네. 그럼 그 시간대로 본다면 배는 한 300시간에서 짧게는 한 100시간에서 150시간. 네. 평균적인 게 그 정도 될 거야. 뭐 500시간대에도 안 간 사람도 있고 1000시간대도 안 간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자주 갈아주면 좋겠지. 네. 기름 필터하고 오일 필터하고 이걸 좀 조심해야 될 게, 기름 필터는 풀면은 기름이 쭉 흐를 거고 네. 네. 오일 필터는 오일을 하면 오일이 새카만 오이고 막 그럴 거야. 배가 3배든 중급배든 좀 깨끗하게 항상 정비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어느 위치에다 갈면은 그 자리에서 분명히 기름이 새든 아니면 오일이 셀 거란 말이야. 이거를 항상 깔아줘야 돼. 지금 먼저 요 기름 필터부터 갈아보자. 퓨어 필터부터. 네. 아까 그 바이스프라이 좀 자그마한 필터들 가는 거는 이렇게 이런 공구처럼 생긴 걸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위치가 장난이. 돌림에 빠지는 겁니까? 그렇지. 그리고 항상 푸는 방향은 시계 방향은 잠기는 타입, 시계 반대 방향은 푸는 타입이라고 보면 돼. 여기서는 시계 방향이 뭐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왼쪽으로 풀어야 되겠지. 이쪽으로 풀어야 되겠지. 밑에서 조이는 거니까. 반대로. 한 바퀴만 딱 돌리잖아.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다 돌아가. 예.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정말로 오일 필터보다 퓨얼 필터, 기름 필터는 갈 때 교육을 진짜 받아야 돼. 그 이유가 지금 뭐냐. 이거를 필터를 갈고 나서 그 다음 조치를 안 해주잖아. 시동이 안 걸려버려. 지금은 깨끗한 거지만 이 필터에 있는 거 기름을 다시 여기다 써도 돼. 그지만은 다른 찌꺼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버려주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뺐으면은 이제 오일 필터를 그대로 꼽아주면 되겠지? 퓨어 필터 아닙니까? 그렇지, 퓨어 필터. 방금 오일 필터를 했습니다. 그랬어? 저게 지금 퓨어리고 이게 오일이고. 같은 거 사진 찍어. 수건 여기 되도록이면 티크에도 기름 안 묻게. 티크에가 기름 묻잖아. 네, 그럼 그 기름에 앉아져. 네. 내가 풀 때는 이게 연장으로 풀었지만 조일 때에는 실상적으로 손으로만 조여도 돼. 손으로 꽉 이렇게 조이면 된다는 말이야. 그럼 연장으로 하면은 필터가 이런 이걸로 하면은 이 필터가 또 상처가 날 수가 있다 보니까. 딱 이 정도만 조여도 고무 박힘 때문에 안 생겨나. 기름 필터 같은 경우는 오일 필터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깍 조여도 상관없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니까. 그 다음 필터를 교체 후 샘플을 뽀개질 때까지 네. 눌러준다. 모든 디젤 엔진들은 이렇게 교체를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완전 뽁뽁한데? 아, 그럼 된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끝났다는 건 아니야. 시동을 걸어놓고 나서 시동이 꺼질 수도 있거든. 또 안 네. 꺼질 수도 있고. 근데 꺼졌을 때는 저번에 에어 빼는 거 알려줬지. 네. 그런 타입으로 해갖고 에어를 빼주는 거고. 네, 이렇게 이 정도만 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꺼지진 않을 거야. 어느 정도까지는. 이 정도면 이제 요거는 된 거야. 세팅이 된 거야. 오일 필터는 또 어떻게 알아야 되겠냐. 똑같겠지? 이렇게, 오일 필터도. 네. 기름은 그냥 물 색깔이지만 오일은 새까만색이 나와. 새까만색. 오일은 또 위치가 좀 밑에가 있다 보니까 밑으로 오일이 막 흐를 수도 있고. 네. 엔진 쪽에 분명히 묻거든. 그리고 각도가 이것처럼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벽에 붙어 있잖아. 네. 풀면 오일이 새카만 오일이 쫙 흐른다고.
하고 나서도 깨끗하게 항상 닦아줘야 되고. 아, 뜨거워. 조금 식히고 나서 갈아줬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데. 오일필터는 조금 잘 안 풀려. 엔진이 열이 받았다가 식혀졌다 하다 보니까 좀 뻑뻑할 거야. 장갑을 항상 끼고 하면 좋겠지만 나는 원래 장갑을 끼고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심합쇼. 자, 오일을 빼자마자 아, 다 풀렸다 그러면 바로 세워줘야 되겠지. 안 그러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오일량이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바로. 자, 조심히. 자, 그리고 항상 이 폐유나 이런 거는 관리를 잘해야 돼. 예. 막 버리면 안 되고, 폐기, 폐유통에다가 잘 보관 잘 해가지고. 그러면서 갈기 전에 여기 옆에 보면 계속 흐르고 있다고, 오일. 이런 거를 체크를 잘 해줘야 될 거야. 오케이. 이거 아까 오일 필터. 오일 필터. 어, 찍었어요. 찍었어? 네네. 그거는 바이스를 한번 쫙 쪼아야 되는 겁니까? 쪼여줘야지. 쪼여줘야 되죠. 오일 필터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안쪼여도 워낙 아구임이 세다 보니까 그냥 꽉 잡고 돌려도 돼. 그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지. 굳이 꽉 쪼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다.